1위는 구스라이스 슬라임 준비해봤습니다. 색상은 4가지, 가격은 하나에 3,000원이었는데요. 여러분, 요즘 슬라임 많이 올랐어요. 예전에 이런 거 한 2,000원 정도면 구입했던 것 같은데 이게 3,000원이더라고요. 그래도 일단 이렇게 봤을 때 폼볼도 좀 가득가득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3,000원은... 가장 먼저 분홍 색깔 딸기 바나나부터 열어보겠습니다. 보시면 2022년 7월에 도로시에서 나온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도로시 슬라임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다 보니까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또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? 또 판매하면 저잖아요. 부디 이렇게 한번 쭉 당겼을 때 하지만 않길 바라며. 오, 생각보다 괜찮은데요? 오. 오!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질 거야 말았다. 이걸 구입하면서 이게 과연 고정이 될까? 라는 의심을 정말 수없이 했거든요? 너무 폼볼을 만만하게 보신 게 아닐까? 그리고 여러분, 이 빨간색 폼볼 있잖아요? 이게 보이세요? 잠깐만. 이 폼볼이 색이 다 묻어나가지고 저처럼 흰 책상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? 아, 그냥 이걸 안 사면 되지 않냐고요? 똑똑하신데요? 근데 약간 향기 나요, 여러분. 딸기 향은 아닌데 그 방향제 향도 아니에요. 좀 상큼한 향 나거든요? 향 자체는 좋고 나름 폼볼이 만들어내는 기포 소리도 만지다 보면 좀 들리는데 너무 떨어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와, 등장마크 딱 좋겠다. 어차피 리뷰는 좀 망한 것 같거든요?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고 글리세린 넣으면 그나마 좀 괜찮은지 살펴볼게요. 얘는 더 땡땡한데? 잠깐만. 잠깐만요. 와, 이거 에라 모르겠다. 야! 아, 신난다! 이게 파란색이 더 심하네요? 그쵸? 분홍색은 그래도 이렇게 좀 늘어나는데 이 와중에 또 하나 떨어지시고 너무 땡땡한데? 그러면 세 번째 바나나 스플릿. 그래도 폼볼을 색깔을 되게 다양하게 넣어서 예쁘긴 하거든요? 이따가 글리세린을 넣어봐야겠지만 글리세린 넣었을 때 느낌만 좋으면 솔직히 2,000원? 괜찮은데 3,000원은 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아까 전에 파란색이 유난히 심했던 것 같죠? 아닌가? 이것도 심한가? 이것도 그냥 정신줄 한번 놓고서 만져볼까요? 야! 유후! 등장! 그러면 마지막 멜론 스플릿 열어볼게요. 이거는 초록색에 노란색 폼볼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? 아래쪽에 살짝 분리된 거 보니까 그나마 좀 녹아서 이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얘는 왜 시작부터 이러지? 왜 이렇게 떨어져? 얘나? 얘네나? 다 그게 그거네요. 원래는 그냥 어울리는 색 두 가지만 섞어보려고 했거든요? 근데 이거 제가 남겨두면... 굳이?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네 개 다 한번 섞어볼게요. 이거를 한 번에 섞는 것보다 이렇게 두 개, 이렇게 두 개 한 다음에 이렇게 네 개 하는 게 더 낫겠죠? 글리세린을 좀 넣고 이 정도면 된 것 같죠? 근데 저는 색이 좀 보라색 계열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분홍빛? 인 것 같네요? 맞죠? 그닥? 글리세린을 넣어서 베이스가 굉장히 부드러워졌는데 폼볼이 다 같은 사이즈여서 그런지 이게 바로 폼볼이지 이 맛이요! 이런 느낌은 안 들거든요? 그러면 노란색하고 초록색 방금 전에 파란색하고 분홍색이 글리세린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살짝 양을 줄여봤거든요? 그랬더니 잘 안 녹아요. 색은 초록색이 다 먹어서 노란빛이 전혀 뭐 들어간 것 같지도 않거든요? 그냥 뭐 한마디로 딱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.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? 하나, 둘, 셋, 굳이? 잠깐! 여러분! 설마 지금 쓰 생각하셨던 거예요? 여러분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. 그냥 이렇게 두 개씩 섞었을 때 좋았으면 제가 그래도 좀 남겨볼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워낙에 폼볼을 좋아하다 보니까. 근데 절대 다시 꺼내볼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네 개 빨리 섞겠습니다. 이게 글리세린을 조금 넣으면 전혀 녹지를 않아서 굉장히 뻑뻑하고 글리세린을
좀 넉넉하게 넣으면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기포 만들 때 막 다 딸려와 버리거든요. 제가 아까 전에는 2,000원이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, 잠시만요 여러분. 아, 다 주워 담았다. 요즘 문구점 가면 진짜 좋은 슬라임 엄청 많거든요. 아시죠? 제 마음이 여러분들께 충분히 전달되었을 거라 믿으며 저는 다른 슬라임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